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약속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가정의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의를 먼저 지키겠다라는 건 여러분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고, 내 직장 상사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그렇다.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높이는 너를 나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일 것이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라고 무언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 너를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단다. 반면에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먼저 취한 가인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보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 농사를 짓는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훨씬 유능했어요. 훨씬 똑똑했어요. 훨씬 인정받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는 인생,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아주 작은 용돈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게 하는 훈련. 주일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이길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그 소년은 도대체 그걸 어디서 그걸 내놓을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 그의 부모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너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라. 그런 인생관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평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아무도 내놓지 않고 다 어른들도 도시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수한 아이는 배운 대로 자기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를 성경에 두고두고 가장 빛나는 아이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입신양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수 있는 자녀,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훈련,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습관들이고 훈련하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심령을 가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주님 앞에서 예의 바르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벨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 가인은 허영과 시기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부당한 행동으로 아벨을 해치고 그의 마음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저의 자녀에게도 아벨과 같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인내심을 충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마음에 질투와 증오가 생기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의와 참된 믿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 아래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번영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제가 부모로서 삶의 모범이 되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음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바라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